홍사용 선생님의 나는 왕이로소이다로부터 뭐 시작을 하죠.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가 그게 1922년인가 23년인가 그 무렵에 백조 이 홍사용 선생님이 간여하신 그 문예지입니다. 그 백조에 실렸던 작품인데 장시의 기로요. 8년으로 되어 있어요. 8년. 그 중에서 여기 여러분한테 제가 드린 게 1년과 끝년, 천년과 끝년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발췌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읽어야죠. 그냥 이렇게도 여기 다 들리죠? 그냥 말씀이 여기 안 해도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 그러나 시왕전에서도 쫓기고 난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맨 처음으로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머니께서 물으시면은 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받은 것은 사랑이었지만은 그것은 눈물이도이다 하겠나이다. 다른 것도 많지요만은 맨 처음으로 네가 나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머니께서 물으시면은 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드린 말씀은 져주셔요 하는 그 소리였지요만은 그것은 의아하는 울음이도이다 하겠나이다. 1년입니다. 끝년이 좋아야죠. 끝년이 좋은데 짧아요. 8년이죠.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러나 눈물의 왕 이 세상 어디에든지 서름이 있는 땅은 왕의 나라로소이다. 이상 이제 1년과 끝을 했습니다. 그럼 이형기 시인이라는 문자가 돌아가셨는데 이형기 그래서 동네 교사시다 그래가지고 또 홍매 씨가 국어 교과서에 주실 일이 있어요. 나학한 이름으로 이형기. 이분이 씨가 좋죠. 이분이 아주 유치치한 배반지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되겠나가 18살인가 아마 조금 16살인가 되겠는데 이걸 서해 주신 분이 뽑아 주신 분이 조지훈 선생님이야. 그래서 이제 전쟁인데, 무교인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 뭐 시인들은 아니죠. 어떻게 되잖아. 피한 가잖아요. 근데 이형이 시인은 부산도 모기 마상에 축소 마상에 쫓아 간 거기 어디야. 근데, 당선이 돼서, 그러고 이제, 어디 당선되는지, 당선됐어요. 제가 하루 시를 어제 읽고 어디서 시를 탔어요. 쓰는 어디선 저리 안 돼요. 시를 어떻게 탔어요. 그랬더니 이홍이니까 이분 시의 정답이 있는 거 하나 시에는 정답이 없네. 시에는 완고가 없네. 자기가 터득해야지 그 정답을 쓰는 건 참여해야 하는 건 뭐가 아니라 대답이다. 어떤 이분 어떤 그 시에는 이렇게 비친다. 이름을 맞췄으면 그건 모자이다. 이거 모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보를 봅시다.
예, 신은 정답하고 정답이 없고 신은 암기하라, 암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암기야. 몰빵자입니다. 몰빵자. 기분이 몰빵자야 모아보려 암기하라. 즉 지금 구름 속에 있는 걸 다 벗어놓고 놓아버려야 된다. 놓아버려. 모든 걸 놓아버리는 상태에서 쉬어야 된다. 암기하라. 근데 자기도 조재문 선생님이 60대 되셨거든요. 성룡, 성룡이 열려다 사회 쓰셨나 보세요. 여기 용사. 용사 거기에서 승무 4월 18일날 승무 충무 보시고 젊은 교수님 선생님이 보시고 거기서 시상으로 쓰신 게 승무 여백이면 가야는 못 가는 거기 좀 손 날려라 파란이 깎은 머리 맞서 빨리 감추고 의원이 아주 믿음이 좋죠. 감추고 감추고 그런 건 도저히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게 안 돼. 다른 나라에 붙어있는 우리나라는 어감을 알아볼 식으로 장소에 가능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걸 일찍 그 식으로 대입을 했습니다. 대입을 그걸 누가 또 보여주셨냐면 여러분 잘 아는 정지용 선생님. 정지용 선생님 1949년인가 때 뽑으셨어요. 문장연답지로 되어있어. 문장. 문장연답지에 정지용 선생님이 이 조기문 선생님을 뽑아주셨어요. 문장에서 뽑아주셨는데 그때 자기 나이도 이분은 나 그때 자네 선생님 나이가 얼굴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결국은 지금 자네가 나 찾아왔듯이 지문 선생님 때로 찾아왔대요. 똑같은 질문을 드릴 때에 자유로 그랬더니 조지용 선생님 말씀이 방자라 그랬대요. 아 조지용 선생님 아니라 정지용 선생님 말씀 방자. 그 정지용 선생님한테 들은 말씀은 내가 자네 이분한테 잘한다. 그래서 자네도 방자라 그러더래. 이건 이 방자라는 어떤 틀이 없대입니다. 전부 왕도 없대입니다. 이게 여기 불나오더라고 벌써 이루하라 이릅니다. 다음은 그렇게 놓고 노인 씨가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혼자만 하는 시지 같은 시인들이 누군지 모르고 같은 시인들이 공감이 안 가. 그러니 일반 독자에 어떻겠어. 그러니까 시와 독자의 사이가 너무 멀어져요. 물론 독자가 무식하는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시인의 책임이 더 큰 겁니다. 시인의 책임이. 근데 이 동양의 시합이 나올까 동양 시합으로 따라가면 이런 문상이 아니잖아. 2002년 전, 2500년 전에 이 우리 공자와 논어에서 시험을 붙였어. 그 사과시험이라는데 사과시험. 사과시험. 가짜가 네 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과시험이라고 해. 사과시험인데 처음 이제 가위 반하고 돌반자입니다. 바이군하고 바이군하고 가위 원하라 이런 말인데 사과시험은 내가 붙인 말입니다.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사과시험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저기 우리 정약용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시험은 또 큰 비수원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하여튼 그게 사과시 올리는 뭐냐면은 골관자야 사람을 관찰할 줄 알아라 이겁니다. 사람을 관찰할 줄 알아라. 겉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속에 있는 것까지 알아. 이게 사과시 오냐. 사람을 똑바로 정확하게 똑바로 보지 않으면 신 못 씁니다. 근데 요즘 시인들은 이거는 좀 잘해요. 그냥. 이렇게 잘합니다. 아주 기밀하게 관찰해서 써요. 그 모습을 꽃이면 꽃도 몸을 보고 이렇게 관찰을 잘합니다. 아주 너무 섬세해서 야 놀랄 정도야. 이건 내가 잘한다고 내가 칭찬해 주고 싶어. 가위 반은 잘해.
그러니까 제1을 가지고는 풍광이 이게 제1관문이야. 근데 제2관문, 제3관문에 가서는 마침내가 이런 신들로는 아이고, 흥이라는 게 뭡니까? 흥난다, 신난다. 사람을 신나게 하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 이겁니다. 신나는 건 솔직히 그냥 왜 뭐 이런 뭐 이 자폐 우울해지고 뭐 이런 분석과요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히 흥을 해야 된다. 그래 이 시에 이 시에 하나에 지어진 책이며 가히 흥을 해야 되는데 흥을 못한다. 또 가히 흥이라는 것은 우리 혼자니까 자기 혼자만 즐기고 자기 혼자만 뭐 하지 말고 뭐 요즘 그런다 또. 단 한 사람의 복장만 있어도 모두 복장만 있어도 독하다. 이게 이제 김춘 선생님 하신 말씀인데 그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에게 다 모두 여러 사람에게 이제 우리는 여러 무기들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시를 써야 된다. 더불어 할 수 있는 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일 그런 시를 써야 된다. 근데 거기서 아주 요즘 조금 20, 30대 젊은 시에서 이런 게 부족하다. 가입은 가입. 가입 원인은 올라오는데, 그건 비평정신을 말해. 비평. 해악. 이렇게 뒤집고 와갖고, 해악. 이렇게 비평, 비판하는 거죠. 비판. 근데 이거, 또 여기 와서 전에, 비판 좀, 이건 사회 비판. 사회를 이분은 이분 뭐 지금 뭐 저분은 저분 이런 걸 비판하는 정신 이 시인 정신의 기본에는 부정 정신 딸려 있어요. 그게 어영어니처럼 뭐 정부에 사는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균이 있는 상태로 현 상태를 부정하고 부정하는 이유는 뭐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현상을 부정하는 거야. 이게 시인의 기본 정신이야. 그게 가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야. 현실을 비판하고 비판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좀 많이 볼게. 근데 이게 저기, 20세기 후반, 중반에서는 이걸 쉽게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비판, 비판 시인들이 많이 썼어요. 또 하나는 이제, 김지하의 오족 같은 일종의 그런 게 있을 때, 가이원의 스톤입니다, 가이원.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까 얘기한 그, 다산 정약경 선생님은, 이 개가, 이보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시험을 했어요. 이, 한비 시험이라고 해서, 한비 시험. 세 가지 비시. 비시에는 시가 아니라고 알겠다. 비시. 세 가지 시가 아니고, 세 가지 시가 아닌 그거를, 불, 애군 있는 비시하여, 불, 민, 없는 비시하여, 불, 뭐, 품, 말씀 못 되는 거,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세 개가, DC가 세 번 나왔고, 뒤에. DC하고 이렇게 세 번 나왔고. 이분이 가만히 보면 원에만 포인트를 잡아가고, 7월 미친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나라의 실학반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실질적으로 뭔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써라 이거야. 그냥 허무 맥락이 뭐, 허공승례, 오히려 백성에게, 백성의 인지 아픈데 그걸 몰라보는 시간이다, 이거야. 백성의 이웃이의 꿈도 죽는데 몰라도 너만 잘났다고 시도공이 시인이 알아. 이런 거야, 여기. 정의학용 선생님 시, 삼기시동이 된 거야. 그리고, 나쁜 건 규탄하고, 좋은 건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시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 시인의 사회적인 활동을 강조한 게 그 다산 정의한 선생의 선비시공입니다. 이건 유명한 한번 따라볼래? 또 뭐 그렇게 길지도 않을까? 가이 궁하고 가이 관하고
가히 분하고 가히 원하라. 가히 분하고 가히 원하라. 네. 그래서 신은 좀 아이 네, 네, 네. 이런 혼자 그냥 혼자만 하는 시, 혼자도 잘 몰라. 쓴 사람도 잘 모르는 수도 있어. 또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신나게 즐길 수 있고 삶을 참여할 수 있고 다 너무나 살 수 있는 그런 시의 세계를 넓게 말합니다. 좀 스케일을 크게 나가는 거죠. 요즘 시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내가 많이 들을 텐데 요즘 시대에 너무 매송해. 너무 매송하고 너무 미심화. 앞에 지금 삶을 관찰하는데 세상에는 미시적인 눈만 있지 거시적인 눈이 없어. 크게 보질 못해. 그런 게 요즘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우리 선배 시인성 우리 그 육사 이육사 아시죠? 광야라든가 절정이라든가 이런 식은 순조가요. 아주 거대 거요 커. 까마득 한 날에 어디 다음날 소리 들렸으랴. 뭐 이게 얼마나 까마득 한 이 무한대 시간 공간 이런 걸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남성적이고 좀 저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난 어려서부터 저기는 서울 시인은 너무 애잔하고 너무 슬프고 죽어도 안 먹으러 이러고 나서 산산이 무서워지는 거고 죽어도 아 불러다가 내가 죽이는 거 이런 건 너무 슬퍼서 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차하게 민족 정신을 키울 수 있는 민족 정신을 변동을 하는 게 아니라 민족 정신을 건전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세계를 열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 사실 글을 쓰다 보면 몽약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몽약. 글을 쓰다 보면 약해져. 근데 이 몽약이 다 이런 미시적이고 애송해지고 이런 데서 몽약이 생겨. 이걸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 현상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돼. 그럼 뭘로 돌파해야 되냐? 아까 얘기한 화쟁, 회통의 정신으로 돌파해 나가야 돼.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벌써 기릴라 때 2000년을 이어내놓은 우리 민족의 기본에 다 딸려있는 정신이야. 이걸 다시 불러일으켜서 돌파해 나갔었다 이거죠.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와 함께 추라는 말을 보기했어. 하이나 조금 시가 추라는 말을 썼습니다. 백수광부의 백수광부가 있죠. 그럼 거기서부터 공무도와 공경도와 가의사, 당내 공화, 뭐 이게 한자로 기록됐지만 그 우리말 나온 거야. 거기서부터 시가 있었습니다. 시가 쭉 있었어요. 그런데 문학생만은 없었습니다. 문학인이라는 건 언제 생겼냐? 이 대화 이후에 문학이라는 말이 들어왔어. 문학이라는 말. 문학이라는 말, 리터러처의 문학이라는데, 그게 중국이나 일본은 이 말을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순원 이광수 선생이 처음 문학이라는 말 썼습니다. 문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문학. 전에는 그냥 문인, 그리고 이랬지 문학이라는 말 안 썼어요. 이런 말은 물론 예전부터 있었고. 그런데 이 문학이라는 이 문학은 다른 예술 장르와 비교할 때 우리 예술 장르는 보통 음악, 또 미술, 문학, 그러든지 예술이라는 예술. 그런데 요거, 이런 이 일반적인 예술과 다른, 조금 달라야 내가 보기에. 너무 엄격하게 예술에 들어갈 그런, 조금 좀 더 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 내가 볼 때는. 이 음악이라는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근데 이게 풍류학자지만 이게 또 다른 말로는 즐길락자죠? 오락, 어? 즐길락, 즐기는 거. 즐긴다, 즐길락이야. 또, 오락 그럴 때, 이 자세요.
이 스킬레임은 아름다우게 하는 기술, 이게 성체적 기술을 얘기해. 기술, 아트. 아트를 얘기합니다. 아트. 아트는 기술이야. 기술의 스킬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는 이런 게 아니고, 이걸 뭐냐면은 학문의 개념이 아니야. 학문. 문의 개념. 문. 학문. 학문. 학문의 개념으로 살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문화, 문인 그러면은, 문인. 문학이라는 말은 없었고, 문인. 이 문인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과는 전혀 그 한 자리에 쓰지 않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문인은. 이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모든 게 다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신분적 발전이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소리꾼, 또 그림쟁이, 이래서 좀 비교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이 문인들은, 문인들도 요즘에 와서, 요즘입니다. 요즘에 와서 글쟁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절대 글쟁이라고 안 했어요. 옛날엔 그냥 학자, 학자, 뭐, 선비, 또는 뭐, 저, 정치가, 그땐 정치가라고 하면 치자라고 했어요. 치자, 다를 다슬 치자. 치자, 지식인, 이런 걸 총칭해서 문인이야. 총칭해서 문인. 그래서 문인은 굉장히 높은 데서 존경을 하고 있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 뭐, 소리는 소리꾼이다, 그림쟁이다 해서 한 단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같이 놀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학계는 지금 문학감이니까 문학에 대해서 싶으면 맞는데, 그러니까 이 음악은 즐긴다는 뜻이 있답니다. 이게 또 미술은 기술, 기술의 성질이야. 기술이라는 뜻이 있어갖고, 소리꾼이나 그림쟁이나 하는데, 우리 글쟁이는 요즘에 그 같이 놀면 바람에 글쟁이라든지 옛날에 절대 그러지 못했어요. 그만큼 좀 높은 차원이라는 걸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는 거예요. 글 쓰는 분들은 이런 분들과 차원은 다른 높은 데에 있는데, 정신적으로 높은 정신세계에 사는 분이야. 아, 이것도 서술해야지. 바다, 눌려있는 것들아, 일어나라. 하나씩 네 몸을 뭉개버리고 뛰어나와 부딪고 박살나서 하나씩 반짝거리는 죽음으로 너를 누른 것들을 또 누워라. 붕식어라, 눌려있는 것들아, 스스로 빠져있는 것들아, 푸른 바다야. 집 앞고 꿈틀거려 만것 번뇌 있거든 네 몸 가로되어 어서 하나씩 빗방울로 뛰어나와라. 이게 뜻인데요. 이게 뭐 잘 썼다고 해서 여기서 나온다는 게, 이게 화제를 띈 작품이 있겠네. 제가 이걸 읽어서 여러분한테 읽어드립니다. 이게 1975년인가? 14년 하원 같은 곳에서 모르는데, 전쟁이 나와가지고, 현대문학이 문인신명의 지목을 했었는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현대문학 창간으로 나왔어. 내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50 사람이 다 현대문학 다 걸었네. 현대문학, 고등학교 2학년 때 난 현대문학으로 나왔어. 그때, 입시공부 안 하고, 본문은 시를 받은 것보다 시를 좀하는 고수를 시작했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님들도 나 소설을 좋아해서, 소설을 누구는 봤는지 모르겠지만, 소설을 좋아해서 보는 거예요. 시를 누구는 너무 좀 어렵고, 그 당시 시가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데뷔작이 굉장히 쉬워요. 내 데뷔작은 나의 친구처럼 동시대는 건데, 굉장히 쉽습니다. 나의 친구, 내 친구는 한 분도 못해. 하던 시간 쉬워. 그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반발로 내가 쉽겠습니다. 너무 5, 60년의 시간 너무 어려워서 난해해서
시키진 아내가 누가 있나는 건가? 나 시켜주자. 근데 내가 소설 좋아하는 남자잖아. 아무 짝도 해도 소설 읽는 감동을 주자, 짧아도. 소설 읽는 감동. 내 소설 읽고 얼마나 많이 정말 감동받는 사람 봤습니다. 실 내가 그렇게 한번 해왔더라. 그래서 쓴 게 이 나의 친구들 공부. 길기면 길어요. 한 3페이지쯤 됐을 거야. 길기면 길면 소설 좀 길긴 아니라. 그 거기에 소설이 갖고 있는 그런 감동을 느끼는 사람 많이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봐도 좀 신은 이렇게 써야겠다. 네, 그런 느낌이 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1974년도 운동회에 현대문학에서 현학원을 청학고등학교 선전을 했거든요. 서울에 청학고등학교 사무실로 동무실을 찾아가서 원고 송탁이라고 하고 누가 했냐면 여름 김국태라는 거 알아요? 김근태는 알아요? 공치하는 사람. 김근태의 형이 김국태야. 아유, 동시에 그 김근태는 거의 말해 인물이 굉장히 잘생겼어. 그리고 여러분 안수길 소설가 안수길 알죠? 안수길 북한도 쓴 사람, 안수길 선생의 사위야. 그분이 그때 그 현대문학 부관으로 있었어. 근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뭐야? 안수길 그 시합 좀 주셔 그러는 거야. 그때 뭐 이메일이 뭐 있었냐, 직접 써갖고 이제 가는 거죠. 뭐 제목도 지금 뭐, 속 같은 서울입니다. 종로가 그 기독교 때, 기독교 기관이 거기 있었는데, 기독교 기관이 뭐 많이 자리 있었어요. 현대문화에. 갔어. 그래서 공부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6월달인가? 7월달에 남다, 이씨가. 그런데 7월달이 됐는데, 내 현대문화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니까 안 나왔어. 근데 동시에 여기 저 김국태 그 주관 전화했어. 아유, 선생 미안해요. 그 동생 지금 이번에 사정이 있어요. 아, 그러기 전에 지금 사정이 있어 모실, 아이고 7월달을 닫기 전인가. 사정이 있어서 좀 모시면 되는데 자기 자세한 사정 전화로 얘기할 수 없고 좀 나와주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가서 시간 끝나고. 그랬더니 내 권호를 200여 원에 쓰잖아. 딱 보여주는 거야. 그게 빨간 걸로, 빨간 걸로 이렇게 예식대로 탁 지났어. 이게 아, 요거 아니라 그 불판하고 불판하고 내 페이지 20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는 사정검열이 있어. 사정검열. 모든 이 문자들은 이런 이 책이나 잡지나 신문이나 이거는 소위 그 뭐라 그러지 중앙연구부 중앙연구부에서 사전문열하는 거래. 우리 사회가 늘 아까 그 사전문열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틀 뒤인가 뭐 하루 뒤인가 하여튼 전화가 왔대. 그래서 갔대요. 그랬더니 이 경쟁문이라는 게 어떻느냐 불러오라고 다녀. 자고 어디 사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뭐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김지하의 오족 그 시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그 좀 필요한 사건이죠. 그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그랬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김국태 그분이 아주 굉장히 인격적으로 원만하고 사교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책임지고 아 이거 안 실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때 불러오라 이거 불러다 족친다 이거야. 이 사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학교 선생인데 그런 거 정식은 못 모르는 사람이다. 숙민이다. 갖다 괜히 부르다가 일단 숨놓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언론에 공개되고 그러면 지금 김지하 때만 해도 지금 난리인데 더 크게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덮어주십시오. 그럼 덮어대는 거야. 그렇다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제가 못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이 바다야. 근데 여러분 어때 느끼기에? 나는 전혀 안 느꼈는데. 근데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맞다 이거구나.
그 권별관들이 뭐라 하냐면 이건 민중 옹기입을 선동하는 이런 민중 공기를 극렬하게 선동하는 이게 선전 문구다 이겁니다. 그럼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나도 몰랐어 이거를. 나도 모르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회분위기는 거예요. 그때가 아무리 나는 몰랐다 그래도 나 무의식 중에 사회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분위기가 뭔가에 내가 이렇게 놀리는 걸 느낀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그럼 이런 터져 나온 거야. 근데 바다를 왜 썼냐? 바다. 왜 바다는 제목으로 태어났냐? 우리 고향에 난 서해바다 서쪽 꽃인가? 그 중성이 하나는 큰 놈 바다였어. 지금은 시와 밤주제를 맞춰갖고 바다가 한 신이 밖으로 도망가지만은 바다였어. 근데 그 뒷산이 이렇게 있는데 한 102m 가는 산이었나? 어렸을 때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녁 때마다 해는 가는 걸 보고 그랬어. 근데 나무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잘 보여. 뭐 이렇게 바다가 보면 진짜 큰게 눌려있는 것 같아, 바다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옛날 그 어렸을 때 이런 추억이 있고 또 분위기가 그 당시에 모든 그 사회가 침체되고 눌려있던 걸 내가 나도 모르게 느꼈던 거야. 그리고 또 한편은 뭐 바다 시라는 게 다 그렇던데 나는 나대로 좀 복하게 써보자. 그래서 남과 다르게 있었는 게 있었던 거야. 근데 보면은 첫마디가 눌려있는 것들아 일어나라 합니다. 눌려있는 미중들아 일어나라 합니다. 더군다나 뭐 핏방울이 돼서 피어나라 이게. 이게 듣고 보니까 지금 몸에 속에 탁 이게 정말 선동적만. 김국태 씨가 이 마음을 안 했으면 막 자켜들어가고 진짜 왜 겁나할 뻔했어. 근데 그 뒤에 한 2년인가 지났어. 근데 신봉화에 신봉화 그분 이름은 모르겠어. 그분이 그 야당 기질이 강한 신봉화 기자가 있었어. 문학 담당 기자가. 그분의 그 기자의 형이 조원구가 그때 야당 국회의원을 했어. 근데 그 뒤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러시아를 갔었나? 하여튼 러시아까지 그 기자가 가고 오더라고. 근데 이름은 영어네.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신동아로 나오려서 그때 신동아가 여의도에 있었고 동아일보는 광화문에 있었고 저는 이제 전화로 이런 사건이 있는 얘기가 들는데 맞소 맞다고 그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시 가져오셔 그러는 거야. 가져갔어요. 그러니 이걸 자기가 실려주겠다 이거. 신동아에다가 지금 이걸 어떻게 씻냐 그랬더니 지금은 그때하고 달라서 사전금열이 아니라 사후금열이다 이게. 사후금열에서 차주로 만들어진 뒤에 금열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 이거야. 우선은 만들기 전에는 이게 떼내지만 만들기 전에는 우선 만들어놓고 금열하니까 하여튼 내가 주최장 처리는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다 맡기고 주소 이거야. 그리고 그게 결국은 몇 년 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그 무렵에 아이는 신동아에 발견됐던 게 이제 결과적으로. 근데 내가 이 바다시를 쓴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신문학에 처음 뭘 연 시인이 아까 얘기한 육당신남선 시인 중 해에서 소년에게 설석 척좌악 그렇게 되는 시작되는 시인데 그게 지금으로 보면 뭐 시적인 그 성공도는 아주 약해요. 아주 굉장히 약해. 그리고 무슨 일본의 누구나 뭐 서구의 어떤 시인들 구름웅이라는 시 있어. 구름웅 시인은 뭐 흉내낸 듯한 그런 시야. 구름웅의 시가 그런 게 나오거든. 그런 시가 나오는데 그런 시적으로는 뭐 결함이 많은 시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하고 그 이후를 가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이전에 뭐 틀에 막힌 뭐 시종이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자유시다 이거야. 자유시.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1918년 이때가 신문학의
현대문학의 현대시의 월면우자잖아. 그래서 이제 2008년 말에 났을 때 100주년 기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문학사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입니다. 동해서의 남해. 바다인데 이 해양에서 소년에게 이전에는 바다시가 한 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그럴까, 정말. 바다시가 없대요. 난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봐서. 근데 내가 아는 바에도 없어. 바다시가 없어요. 물론 강인이, 무빙이 뭐 이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수 이런 걸 노래하는 시는 많은데 바다를 노래하는 시는 없다 이거예요. 좀 창피한 느낌이 나요. 이제 3면이 바다인데 어떻게 바다시가 없었을까. 우리가 너무 바다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 바다에 몰려나면 죽는다. 바다에 나가지 마라. 그래서 바다는 진출했으면 우리가 갑자기 뻗어나갔는데 바다를 폐쇄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시에도 안 나와요. 조선조의 고려시대에 뭐 실하시는 내가 보는 이 한시에도 보면 바다시 없어. 난 한시를 조금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보면 없어요. 근데 최남선 선생님께서 해외에서 소년에게 이걸로 해서 바다시가 처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야 최남선 선생님이 바다시를 쓰셨고 또 정지용 선생님은 바다시 많이 쓰셨습니다. 바다시 1, 2, 3, 4, 5, 6, 7, 8, 9, 한 10여 편 쓰셨어요. 정지용 선생 알고 아까 얘기한 거? 정지용 선생님 바다시는 바다 뿌리는 게 길입니다. 바다고.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라고 했다. 구마뱀대 같이 제재 발랐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아, 좋아요. 깜박하고. 그 바다 구야. 그러니까 바다 심한 썼던 거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 70년대에, 이거 아까 70년대에 썼다고 했죠. 아, 난 이거, 그때까지 나도 바다시 오는 거야. 나도 한번 바다시 한번 써보자고 쓴 게 이겁니다. 그걸 나는 좀 바다시 많이 썼어요, 나도. 난 바다를 결혼시키는 시도수를 했어. 바다 결혼시키려고. 동해랑 서해랑 하고. 동해랑은 신랑이랑 짜고. 동해랑은 남성적 아니야. 그죠? 하거든요, 남성적이야. 예, 동해랑, 이슬람 남자야. 서해랑, 이거는 이제 그 남자 남자, 이거는 친구를 남자고 해. 예, 동해랑, 서해랑. 동해랑, 이렇게 결혼하는 그 시를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결혼식장은 다산의 바다, 다도에서 결혼식장을 해서 하객은 다도에 그 많은 섬들이 하객으로 모여들고, 그런 상상을 쓴 시가 있어. 발표를 안 했는 것 같아. 어디가 있었는지 그지 먼저 있는 거야. 시간이 걸리다고 그랬다고? 자, 이건 그러니까 바다는 발표하는데, 그 밑에 하나만 더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시가 있는데, 이건 발표하는 시입니다. 발표하는 시야. 스트레스는, 네, 짧으니까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게 있으니까. 스트레스. 더 단련을 쌓아가야겠다. 아내에게 지기 위해서. 지기 위해서입니다. 이기 위해서란다. 더 둥그러져야겠다. 바위돌 같은 스트레스 발붙이지 못하게 스트레이트로 두루두루 미끄러지게 아래의 바가지를 미끄럼 타듯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둥그러져야겠다. 입니다. 아,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